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곧 10초 남았나요? 이제 동시호가 상황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2200선을 회복한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낙폭주리가 저는 제일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2200선 이상으로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외국인들이 쉬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의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하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의 메이저들의 수급주체 중에서는 매수주체는 기관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지금 매도 우위에 거래소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좀더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증시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증시는 계속 강하네요. 네.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살짝 고민하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흐름 잘 살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또한번 경신했고요. 금요일 날 마감 지수들의 마감으로 보면 그 다우 지수, S&P 500 그리고 나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국 증시의 상승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화 통화가 매우 좋은 대화였다. 그리고 무역 관련돼서도 얘기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신화통신은 그 중국의 관영 언론체 있잖아요. 거기가 그 트럼프 시진핑 주석은 가능한 빨리 이 합의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시진핑의 발언 나온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강했잖아요. 그 모멘텀이 강할수록 그 계속 이렇게 오르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를 보면 미국 증시에 있었던 그런 요인들은 국내 증시에 거의 한 10시 전에 이렇게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지금 약보합 흐름을 보고 있고 약보합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약보합을 했던 그 요인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봤는데 그렇죠.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증시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하이가 지금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하락세를 더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코스피 지수가 무역 협상 소식 이후로부터 굉장히 가파른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12월 달만 해도 5% 이상 상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그 매물에 대한 소화 등등 있으면서, 이번 주는 또그 크리스마스 연휴 때문에 휴장이 많기 때문에 좀 글로벌 증시의 장세를 조금 눈치 보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차익 매물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눈치 보기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예, 중국 증시가 일단 장중 저점 부근의 움직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상해 종합지수가 이것도 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일단 밑으로 빠지기도 싫고 위로 올라가기도 싫고 이런 부분에서의 장중의 움직임이 계속 나타난 것 같습니다. 차익 매물, 숨 고르기, 눈치 보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또 하나 좀볼수 있는 게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이런 화해 모드가 나타난다고 해서 또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다음 타겟은 또 어디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 라이트하이저 USTR 무역대표부의 대표가 USMCA와 그 미중 무역 합의를 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EU에게 수출을 늘릴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유럽과의 무역 이슈들을 좀 해결하려고 집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아니라, 예. 이제 그한 번씩 다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1월 달에 1월 달까지 그 EU에게 어떤 보복 조치를 그 줄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1월 달에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 이후에 2월 달부터 얼마든지 보복 관세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관세 뭐 조치들이 있죠. 이그 보복을 왜 하냐, 보복에 대한 그 소스들이 있는 출처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 디지털세가 네, 기억이 나네요. 디지털 관세도 있고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도 있고, 그리고 일방적이었던 자동차의 관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웨이 거래 제한,
이렇게 하라고 압박을 했는데 동맹국이어서 압박을 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압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럽 쪽과 미국 간의 좀 갈등들이 나타날지 근데 그 2월부터 그 본격적으로 될 것이라는 그런 네.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1월 달에 1월 한 세 번째 주에 다보스 포럼이 있잖아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 변동성이 좀 확 네.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보스 포럼 원래 4차 산업 얘기를 참 많이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이게 네. 트럼프 쪽으로 이해하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호재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찾기가 아직까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 얼마만큼 갈등을 좀 확대해 나갈 것인가 이런 데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건 좀 소식은 쭉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209선에서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좀 수급적인 부담이 있는 것인지 좀 눌린 상황들이 계속 나오면서 650선 밑을 하회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2.7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 647.03포인트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네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 종목별의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 일단 삼성전자 0.5%까지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종가로 마무리가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승률 상위 종목 쭉 봤더니 일단 뭐라 그럴까요? 오늘 항공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삼성바이오 등 쭉 보시게 되면은 시가총액 대형주 바이오주들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코스닥에서 특히 잘 나타나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장의 흐름이 동시효과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